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과학실에서 무기를 합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왼쪽에 보시면 슬롯 5개가 보이는데요. 이 5개에 각각 하나씩 무기를 넣어주시면 무기가 합성이 되는 겁니다. 합성하기 이전에 있어서 설명을 보시면 합성은 20일 이상의 미스테리 버블 무기 5개가 필요합니다. 합성에 사용된 재료 아이템 총 기간의 50%에서 100%가 결과물에 합산됩니다. 합성된 기간이 720일을 초과하면 무제한 아이템으로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, 아래에 설명글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. 내 합성 카드가 이제 한 장 있다고 보이는데, 이 한 장 말고도 상점에 보시면 자신이 무기가 없어지면 안 되는 무기들 보호해주는 아이템 보호 시약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.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하셔서 확인 캐시하면서 시약을 받으시고 정비창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셨죠? X 눌러주고 다시 과학실을 눌러서 자신이 합성할 무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넣어주시고 첨가물 재료에 아이템 시약 시약을 클릭하면 자신이 보호해야 되는 아이템을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저는 펌킨 샷건을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서 합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합성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. 등록된 재료 중 하나로 기간이 합성되며 보호시약이 적용된 아이템은 합성 전 기간에 50%에서 100% 보호됩니다. 자, 확인. 자, 이렇게 합성이 마무리가 됐고요. 샷건은 역시 시약으로 인해서 보호가 되었고 매직바늘도 획득하고 그 외에 합성이나 뭐 분해를 통해서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획득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린 강화 키트라고 하나를 받게 되었는데요.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강화할 때 이것이 키트가 총 4개가 필요합니다. 이걸 참고하셔서 나중에 강화할 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, 이상입니다.